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포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그 단지의 다른 타입을 소개할 건데요. 제가 요즘 김포 영상을 자주 소개해서 입지라든지 편의시설은 더보기 설명란에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며칠 전에 소개했던 그 단지의 다른 타입이에요. 모두 네 채를 지었는데 모두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게 사생활 보호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한 타입은 1층 거실 앞쪽에 높은 담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실내를 볼수 없는 구조였는데 그 영상을 올리고 거실 앞쪽에 높은 담이 있으니까 답답할 것 같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오늘 소개할 집은 거실 앞쪽에 담이 없지만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가 없어요. 1층에 침실들을 만들고요. 주방과 거실을 2층으로 올려놓은 타입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도 얼마 전에 소개한 타입처럼 천장에 하늘창을 만들어서 2층과 1층까지 햇살이 골고루 퍼질 수 있게 만든 구조였는데요. 1, 2, 3층 모두 야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이번에도 아주 독특한 구조인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현장들까지 보여드리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김포 운양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외관 모습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소개했던 그 단지인데요. 네 채를 지어놓고 후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 모습부터 실내 모양까지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르게 생겼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요. 외장 마감은 파벽돌과 징크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의 대지 면적은 45평이고, 건물 면적은 1, 2, 3층을 합쳐서 실사용 면적 53평 타입입니다. 그리고 외관을 잘 보시면 빗물이 내려오는 그 물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물통이 뭐냐면, 이 옆건물을 보시면 저기에 이렇게 빗물받이 그물 홈통이 있는데요. 이 집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이 외장 마감 공사를 할때그 안쪽에 다 넣어서 아주 깔끔한 외관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차는 두대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역자 형태, 니은자인가요? 이렇게 하나 되고, 이 옆쪽에 이렇게 되면 두대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마당 청소할 수 있게 수도 시설도 하나 뽑아놨네요. 그리고 현관 입구 쪽에는 비나 눈이 들이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방화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오면 전실은 많이 넓은 편은 아니에요. 왼쪽에 창고 형태로 되어 있는 신발 수납장이 있고요. 미닫이 중문이네요. 이게 요벽 안까지 다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은 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놔서 제가 문을 닫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입은 1층에 방이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2층에 있습니다. 조금은 독특한 구조의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현재 여기 보이는 이 공간은 1층의 가족실, 거실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면요. 여기 가벽이랑 문을 닫으면 여기도 방으로 하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들어오면 바로 오른편에 중간 방이 하나 있어요. 이 호실도 모든 방, 거실, 주방까지 전열 교환기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구가 적다고 하면 우리는 굳이 세 개의 방이 필요 없다고 하면요. 지금 보여드릴 이 화장실은 방금 보여드린 요 방을 사용하는 분이 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여기는 욕조도 있고요. 독일 제품은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에요. 현재 수건이라든지 위생용품 놓는 수납장은 보이지 않는데요. 요거는 이제 계약자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사이즈의 수납장을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에어컨이랑 전용 경기 있고요. 그리고 방이 있는 층에 세탁실이 무조건 있어야겠죠. 여기도 수납장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폴딩으로 되어 있어요.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를 나란히 놓을 수도 있고 위아래로 타워 형태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이렇게 마당이 있는 타입이에요.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 샷시고요. 열면 현재 조경은 거의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데크, 뭐 테이블, 예쁜 꽃들을 심어놓으면 아담하고 예쁜 집안에 있는 마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전기 콘센트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 수도 시설도 이렇게 하나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방이 시작되는데요. 여기도 매립된 미닫이지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문을 열면 이 오른쪽에 여기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 안방 화장실 치고는 작지 않습니다. 입구 쪽에 세면대, 그 다음에 변기, 안쪽에는 샤워부스 문까지 달려있는 욕실이 있어요. 매립된 수전을 사용해서 훨씬 더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 드레스룸인데요. 이 드레스룸을 조금 줄이면 안방을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울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드레스룸을 조금 넓게 만든 타입이에요. 이게 안방인데 여기는 딱 침실 정도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뒤쪽에도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마 뒷집에 창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도 제가 며칠 전에 소개했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창을 뚫지는 않고요. 이 마당이 보이는 쪽에 아주 큰 통창을 달았습니다. 침대에서 기상을 딱 했을 때 앞쪽에 현재는 뭐 자갈밖에 없지만 여기 조경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기분 좋게 눈을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펜션에 와서 아침에 눈을 뜨는 그런 기분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층 소개는 끝났고요. 2층 주방 거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거실이 굉장히 독특하죠. 두 칸의 계단을 올라가야 거실이 있는 스키플로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즈는 비슷해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식탁 자리인데 여기에는 8인용 이상 되는 아주 큰 식탁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11자 형태의 주방이고요. 그리고 올라오면 바로 오른쪽에 여기 이제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방이 없어서 뭐 샤워 시설은 만들지 않고요. 딱 변기와 세면대 정도만 있습니다. 또 전열 교환기, 보일러, 스위치 등이고요. 앞에 보이는 냉장고 모두 기본 옵션입니다. 이번에도 세라믹 상판을 사용했고요. 여기는 식기 세척기가 놓일 예정이에요. 그리고 3구짜리 인덕션이고요. 이게 요즘에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광파오븐,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기능이 있는 가전 제품이에요. 여기도 매립된 미닫이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열면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겸 보조 주방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이 정도가 나오고요. 김포 운양동이랑 장기동 이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은 유해 시설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예쁘죠. 보일러는 1등급 나비엔 제품이네요. 그리고 두 칸의 계단을 올라가야 이 거실인데 어른들만 있다고 하면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장난치거나 뛰어다니다 보면 여기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높이가 한 40cm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건축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뭐 필요하다고 하면 원하신다면 여기에 철제 난간을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저 벽이 있는 저쪽은 난간을 달아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 바닥에만 박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휘청휘청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이 천장이랑 이 바닥까지 이렇게 와이어를 한 10cm에서 15cm 간격으로 이렇게 달아 놓으면 그게 힘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여기에 낭떠러지가 있다 이렇게 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아주 예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모두 6개의 전열 교환기와 저 창가 쪽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2층에 베란다인데요. 여기도 데크를 다 시공을 해준다고 해요. 예쁜 조명들도 곳곳에 있고 또 저기에 수도와 전기 콘센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 그 다락층에서 여기 볼 수 있는데요. 여기를 나무로 이렇게 약간 저 시선을 피할 수 있게 조금 더 쌓아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3층은 다락층이고요. 이 창이 있는 이쪽은 층고가 아주 높지만 가중 평균치 때문에 뒤쪽은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넓은 면적의 다락방이 있어서 요즘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 많잖아요. 사무실 겸용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다락층에는 이런 창들이 크게 없는데요. 여기는 이쪽 층고를 높여서 아주 큰 창을 달아놨습니다. 여기도 카페처럼 선반 이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여기서 커피도 한잔하시고요. 저녁에는 맥주도 한잔하시고 또 업무가 있다면 가볍게 노트북 펴놓고 업무를 보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이번 장마가 그치면 여기도 스타코로 마감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바닥은 데크가 다 시공될 예정입니다. 수도 시설도 이렇게 하나 뽑아놨네요. 오늘은 김포 운양동에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전철역까지 도보로 다닐 수가 있고요. 앞쪽에 생태공원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 네 가지 타입인데 제가 두 타입을 소개했고요. 저희 실장님이 나머지 두 타입을 또 소개할 겁니다. 이 집은요 일주일에 3일만 예약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 직원 혹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